여러분, 저는 뉴스면 뉴스, 라디오면 라디오. 나 아나운서 김상아. 성송의 딴따. 저기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여기 오라면서요. 여기 뭐 뷰티 성지 있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무슨 공간인지.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설명. 일단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뷰티 복합 공간이고 일단 이 공간이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딱 그 성수동의 냄새가 나요. 그냥 화장에 관련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30여 개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다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씩 다 안 가도 되잖아요. 와, 근데 진짜 여기 코덕들이 오면 눈 돌아가겠다. 게다가 제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심지어 립스틱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전에 예약만 하면 125가지의 파운데이션을 조합해서 무려 저에게만 맞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럼 피부톤 무슨 톤이라고 알고 계세요? 제일 무난한 21호 정도 쓰지 않을까. 21호 정도 쓰지 않을까. 설마 25호? 25호가 정말 국민 피부에서 아무것도 안 마른 피부. 저 지금까지 21호 막 19호 그 욕심이었나요? 짠! 자, 지금 저의 톤을 알아보러 파운데이션 존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전문가님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오기 전에 클렌징 존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서 네네, 화장을 이만큼을 지우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리무버 종류별로 다 있어요. 라네즈, 마몽드, 일리유, 넥기드, 아이오페. 유명한 거 다 있어요. 클렌징 하고 가실까요? 거짓말 하지 마. 안 할 건데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 저는 상관없는데 보는 사람들이 문제죠. 지워야겠네요. 아, 따뜻한 물 잘 나온다. 따스워. 서비스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네. 헤라의 실키스테이 커스텀 매치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피부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헤라의 실키스테이 제형을 저희 커스텀 서비스로 담아서 고객님 피부톤을 측정하신 다음에 피부톤과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드리는 서비스예요. 네. 서비스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피부 타입을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네. 건조한데 네. 기름은 엄청 잘 떠요. 네. 수분 부족한 지성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수분 부족 지성? 네. 아. 그리고 피부 고민은 최대 세 가지 골라주실 건데요. 건조, 홍조, 또 주름도 굉장히. 저 세 개 이상 하면 안 돼요? 세 개 이상 하죠. 이게 다 문제예요, 이게. 이제 피부톤 진단을 시작할 건데요. 네. 네. 아모레퍼시픽이랑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같이 개발해낸 측정 방법이에요. 되게 과학적이네요. 괜히 카이스트라고 하니까 믿음이 가고. 이 상태로 얼굴에 초록색이 되면 세 번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측정 되셨고요. 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요렇게. 네, 설마 25호? 25호가 정말 그냥 피부에서 아무것도 안 마른 피부톤이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세상에, 25호는 너무 충격인데? 하얗고 싶다. 이렇게 컬러가 준비가 되었고요. 추천받은 25N이고요. 그리고 23C1, 22N1이에요. 오른쪽 얼굴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측정 나왔던 25N 컬러예요. 네. 컬러 호수 이름에 비해서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죠? 네. 네. 내가 이 색이구나, 그냥. 아. 내 피부에 맞는 톤을 정말 원한다면 25N. 아. 측정 나온 컬러가 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가 23C1이에요. 이 컬러가 오히려 지금 반대쪽에 발랐을 때처럼 조금 화사한 느낌이 있죠? 네. 첫 번째 거는 진짜 제 피부랑 색깔이 네, 맞아요. 정말 자연스럽죠? 조금 더 호수를 밝혀서 기계가 추천해주는 뉴트럴 컬러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22N 컬러예요. 이렇게 컬러를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22까지는 좀 욕심인 것 같네요. 제일 무난한 21호, 21호, 21호 정도 쓰지 않을까? 멀려. 그래서 측정 나온 25N보다 고객님 취향을 조금 더 맞춰서 23C1 정도의 컬러가 괜찮아 보이신데 어떠세요? 좋아요. 근데 우리 윤 아티스트님은 몇 호세요? 네. 기계 나왔을 때 저는
19 정도가 나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부럽다. 컬러 마음에 드시면 이 컬러로 제작이 들어가면 괜찮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면 저희 뒤변에 있는 기계에서 제작이 들어가는데 아. 귀엽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색깔이 잘 보일까? 제 얼굴이 좀 약간 한 단계 더 화사해진 느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실까요? 자, 이제 피부톤을 찾았으니 저의 입술 어떤 색이 잘 어울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입술을 위한 공간인데 밖에 이렇게 자연도 예쁘게 보이고 근데 저는 립 전문가가 계실 줄 알았는데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토모네요. 네. 근데 또 제가 더 신뢰가 가는 게 파운데이션을 너무 제 톤에 잘 맞는 걸 찾아주셨기 때문에 립 틴트도 또 얼마나 잘 어울리는 걸 찾아주실지 기대가 서비스 받으실 토너크 비건 365 리퀴드 립 서비스는요 아모레퍼시픽의 토너크라고 맞춤형 브랜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맞춤형 립 서비스고요. 오늘 이 서비스에서는 고객님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컬러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컬러가 합쳐져서 고객님께 어울리는 컬러를 AI가 직접 추천해 줄 거예요. 컬러로 추천하기 앞서서 선호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선택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또 추천을 해드릴게요. 선호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선택해주시면 데일리 메이크업을 주로 그리고 제형을 골라주실 건데요. 촉촉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글로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 선명한 발색을 원한다 하시면 네, 그럼 벨벳으로 향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실 거예요. 시향 한번 도와드릴 건데요. 총 앞에 준비되어 있는 4가지 향하고 무향까지 5가지예요. 남자가 골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얘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요? 네, 피규즈가 인기. 좀 무난하게. 그러면 피규즈. 네. 이제 고객님 컬러 시뮬레이션을 위한 사진을 촬영을 할 거예요. 네, 턱하고 이마 맞춰주시고요. 네, 앞에 다음 단계에서 이 사진 위에 AI가 컬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사진 괜찮으실까요? 네, 원하시면 다시 찍어도 괜찮으세요? 고객님 어센틱 컬러는 조금 뉴트럴 쿨 베이스의 라이트 미디엄 컬러로 뉴트럴 쿨 베이스에서도 뉴트럴 라이트 미디엄의 라이트 반 초콜릿 브라운과 브릭 계열의 립 컬러가 잘 어울리는 뉴트럴 쿨 베이스의 라이트 미디엄 컬러.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딥한 초콜릿 브라운이면 초콜릿색?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약간 이런 컬러로 브라운 계열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보셨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있는 팔레트고요. 전혀 사본 적도 없고 구경도 해본 적도 없는 네. 색깔인데 두 번째 팔레트는 첫 번째 팔레트에 비해서 좀 브라운 계열이 조금 더 빠져서 네. 색감이 조금 더 어느 정도 뮤트한 컬러로 있는 팔레트예요. 충격인데 이거 요게 최종 컬러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랑 그리고 추천 나온 컬러랑 같이 비교해서 취향에 맞춰서 추천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아, 저는 네. 오른쪽. 네. 저는 왼쪽을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왼쪽이요. 네. 그럼 오른쪽.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컬러 선택이 되어서 네. 고객님께 추천하는 컬러는 7월 25일 컬러예요. 조금 핑크빛 있는 컬러가 나와 있고요. 준비가 되어서 손등에 한번 발색해드릴게요. 7월 25일 컬러예요. 이 컬러는 어떠세요? 발라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보실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바른 컬러가 7월 25일 컬러예요. 거울로 보셨을 때 어떠세요? 좀 다른 느낌? 이런 색 처음 봤네요. 네. 평소에 하시는 느낌이랑 좀 다른 느낌이신 네. 거죠? 네, 굉장히 사실 잘 어울리세요. 조금 차분한 핑크빛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 입고 오신 화이트 셔츠랑도 좀 잘 어울리는 분위기가 좀 더 잘 어울리시고요. 실례합니다. 오늘 제작 완료된 제품들인데요. 네. 방금 제작해보신 립 틴트랑 그리고 아까 만들어주신 파운데이션이에요. 와, 이렇게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네, 오늘 고객님 피부톤이랑 네. 취향에 맞춰서 다 만들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원래 제품 가격만 주고 테스터까지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제 피부에 맞는 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돈만 주면. 맞아요. 네, 이렇게 또 피부톤이나 그리고 네. 어떤 컬러를 써야 되는지 모를 때 이렇게 네. 예약해주시고 와주시면 정말 딱 이렇게 만족하시는 결과를 네. 얻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25호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23호
이제 드디어 모든 체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제 손에 양손 가드. 일단 이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드디어 제가 저의 얼굴 톤에 맞는 립 제품과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짜잔! 이렇게 할인 쿠폰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구경하면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무조건 쇼핑은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여기가 예약이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 제품 가격만 주고 제가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상담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아모레 성수에서 나도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반드시 아주 그냥 광클로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 서울에서 아 나 어디 가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의 네모서울을 보고 또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대꾸알 부탁드리고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품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시죠. 알겠죠? 빠른 광클로 예약하세요. 저는 쇼핑하러. 아, 저 이거 진짜 사야 되는데? 아, 오늘 이거 돈 많이 쓰겠는데?